지난해 인천에는 유독 굵직한 스포츠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인천 체육인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인천 지역 원로 경기인들의 모임인 인천시 체육인회 회원들이 아레나파크 컨벤션에서 송년회를 하며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임배영 인천시 체육인회 회장과 장조호 대한체육인회 회장을 비롯해 약 12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년회에서 2014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인천 출신의 장창선 전 태릉 선수촌장에게 기념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인천의 체육인들이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